최근 강원도 정선과 경북 안동 등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는 등 봄철을 맞아 크고 작은 산불과 화재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은 봄철을 맞아 3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봄철 특별 화재 예방에 돌입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고성과 2005년 양양, 그리고 2019년 동해안 산불 때처럼 최근 강원도 정선과 경북 안동, 이해천을 휩쓴 산불은 국민들을 다시 한번 놀래켰습니다. 이 같은 봄철 대형 산불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 그리고 사람의 부주의가 만나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지난 10년간 4,700여 건의 산불을 분석한 결과 봄철 산불이 1년에 66%를 차지했고 피해 면적은 전체 93%에 달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성 산불은 쓰레기 소각으로 시작됐고, 천연고찰 낙산사와 동종이 사라진 양양 산불은 입산자 실화가 원인이었습니다. 봄철에 지금 다른 계절에 비해서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에도 쉽게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화재 건수나 화재 피해 면적이 다른 계절보다 많습니다. 화재 원인으로서는 입산자의 실화가 가장 많은데요. 그중에서 사람 부주의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를 다시 분석해보면 주거시설 14,000여 건, 산업시설 7,000여 건이 산불 못지않은 봄철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청은 3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봄철 화재 예방 대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이거 백신 생산 시설, 백신 저장 시설 및 기타 전 국민 접종 센터에 대한 중점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부처님 오신 날 대비해 가지고 전통 목조 사찰하고 전통 시장에 대한 특별 경계 근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한 전통 사찰과 목조 문화재 대비책이나 산불 위험 등급이 높은 지역의 의용 소방대 활동 강화 등 맞춤형 대책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화재 예방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중 흡연 금지 등 화재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